일주일 만에 집에 왔습니다. 어머님 일주일 만에 퇴원시키고 어머님은 통근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통근치료를 매일 저와 같이 받기로 하였습니다. 마치 딸이 오늘 저녁에 갑자기 엄마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엄마 김치찌개랑 고등어 무청 무를 넣어서 조림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시장을 가지 못해서 삼겹살 김치찌개를 했습니다. 김치, 묵은 김치와 고기와 다진 마늘 넣어서 달달달달 볶고 나서 쌀뜨 물을 넣고 끓이고 나서 대파와 고추와 두부랑 넣어서 삼겹살 김치찌개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만에 집밥을 먹습니다. 정말 바깥은 밥을 먹습니다. 오래간만에 또 딸과 일주일 만에 객지에 나간 딸이 왔습니다. 오늘은 카톡이 와서 딸이 완행에 딸이랑 같이 김치찌개를 먹겠습니다. 항상 부족한데 항상 응원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들 잘 보내시고 건강들 조심하시고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